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TV 인사드립니다. 벌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와, 시간 빠릅니다. 모든 부면에서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벌써 월간 여행작가 대양TV 8월호가 발행되네요. 다 모든 덕이 시청자분들과 특히 구독자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월간 여행작가 대양TV 8월호 주제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요 숨은 명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숨은 장소, 숨은 명소가 너무 많아서 여기를 찾아서 소개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시장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시장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계속 방문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소개하고 알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은요 정이 있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에너지도 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곳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자체도 잘 모르지 않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시장을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요 관광지가 참 많더라고요. 이 관광지도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하는 아름답거든요. 자연이 정말 좋습니다. 자연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참으로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저 역시 이제 대한민국의 숨은 명소를 찾아서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면서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보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많고요. 정말 자연이 너무너무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부족하지만 좀 봐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연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힐링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 힐링되고 그다음에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정하는 이 대한민국의 산하, 아름다운 산하를 꼭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낀 점은요, 자연도 참 예쁩니다. 환경도 참 예쁩니다. 그런데 사람도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에는 많은 축제장이 있습니다. 많은 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나는 대로 다는 못 가보겠지만, 예, 특이하고 재밌고 즐거운 축제장을 찾아서 또한 리뷰해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응원이 있으면 좋은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댓글과 답글을 제가 정리해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금방금방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서 반드시 찾아뵙고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잊어버리고 찾아뵙지 못하면 꼭 흔적이라도 남겨주시면 반드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너무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찾아가는 여행작가 대항팁이니까요. 왜 안 왔지? 혹시 뭔가 손이 풀렸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흔적을 남겨주시면 손이 풀렸으면 다시 또 찾아뵙고 열심히 댓글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손이 안 풀렸으면 내가 빼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죄송한 마음에 또 열심히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월간 여행작가 대항TV는 댓글 안 적는 거 아시죠? 그냥 하트만 보내드립니다. 여행작가 대항TV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면으로도 지도 편달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라방 하시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라방은 아직까지는요.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게 되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몇 분께서 먹방을 요청하셨는데요. 먹방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은 짜장면 먹방 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신 관광지 리뷰도 요청하셨는데요. 그 관광지 리뷰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정보도 주시고 지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여행작가 대항TV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행작가 대항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러한 동영상 업로드는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꼭 챙기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